자, 세 번째, 설치 순서입니다. 먼저 현황을 측량을 합니다. 규준 말뚝을 제작을 하고요. 규준 말뚝 바퀴. 그 다음에 규준 대기. 다시 측량을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규준대, 각부 중심선을 마킹을 합니다. 다시 실을 띄우고요. 핵가루 치기. 자, 설치 수준입니다. 현황을 측량해서 규준 말뚝 받고 규준대기 측량. 중심선을 마킹하고 이런 식으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네 번째, 유의사항. 규준틀의 설치 위치는 건물에서 2m 정도 이격을 시켜줍니다. 규준대는 레벨로 수평을 잡아 못으로 고정. 규준 말뚝 머리는 충격 확인이 쉽도록 어빗 자르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걸 이런 식으로 잘라서 하는 거죠. 네 번째, 이동 변형 되지 않게 견고히 설치합니다. 유의사항입니다. 위치는 2m 경 이격시키고 레벨로 수평을 잡아서 못으로 고정하고 말뚝머리는 어빗 자르기. 충격 확인이 쉽도록, 그 다음에 이동과 변형 장치를 견고하게 설치합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